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출제 경향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탐구 영역이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근데 지구과학은 수년 전부터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변화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난이도 상 중상 수준의 문항 비율을 점진적으로 좀 높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주 고난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의 난이도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수능을 먼저 치렀던 뭐 고모 삼촌 이모 언니 오빠 등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수준과 난이도, 퀄리티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유형, 낯선 자료에 대한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모평부터 펼쳐지게 될 텐데, n 수생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이제 3월, 4월 물론 4월 학평은 엊그저께 5월 달에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학류 평가 문제의 수준을 보고 이제 지구과학 1의 수준을 잘못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다시피 3월, 4월 학평이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분들은 "어, 어 이거 지구과학 좀 해보니까 할 만한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이긴 해요. 어, 그치? 하지만 실제로 이제 6월 모평 시험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가짐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시험지 안에 많이 들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맞닥뜨렸을 때 조금 충격이 덜할것 같고, 대처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든 단어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런 내용은 그 다음... 개념 및 용어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공부해야 될게 어 아주 깊진 않지만 폭넓은 특징이 있죠. 어 물론 요소 요소마다 깊게 공부해야 할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 공부해야 할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사실상 빠짐없이 공부해 두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대 기출 문제 사례를 보면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어, 아는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봐도 쉽게 답이 찾아지는 문제인데 어? 나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게 뭘까? 해서 틀리는 문제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문제 난이도를 평가하면 문제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거라면 특정 단원, 중단원 주제에 대해서 빈틈을 만들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BS 연기 규제, 체감연결 상승 뭐 이렇게 공표가 있었는데 EBS 연기 규제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음, 물론 비슷한 형태의 자료가 비슷한 수준의 질문으로 나온다면 한 번쯤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현 교육과정에서 교육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아주 잘, 잘 버무려서 양질의 문제로 만든 것들이 EBS 연계규제에 수록되어 있으니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시켜보고, 물론 실수도 해보고 틀려도 보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연계규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일단 개념 학습이 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시키고 자료 해석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까지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안 되는 것도 일단 분명하고요. 어, 매년 그렇듯 유월 평가원 모의고사, 특히나 현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른 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 놀라움, 다른 충격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매년. 음. 어? 시험 봤더니 아 어, 이거 뭐 괜찮네 할만하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그에 대한 대비가 좀덜돼 있다 보니 깜짝 놀라는 거지 아 이거 이럴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 오케이 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학습 전략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겠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개념학습과 기출분석까지 꼼꼼하게 정리가 일차적으로끝났다나는 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스텝 3 수준, 스텝 2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읽고 푸는 데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념 복습은, 개념 복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오줌 모의고사 시즌 1 아, 이게 또, 아, 새로운 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풀어 보시면서 아 이런류의 문제들까지도 만들어져서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난이도 높은 내용들에 대한 연습도 겸하시면 좋을 듯하고, 본인은 개념 학습도 했고 기출 분석도 어느 정도 했어.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자료가 잘안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지가 조금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어, 아주 많이 높은 확률로 개념학습이 덜돼 있을 수 있어요. 어, 대체로 보면 그런 것 같아. 본인은 했다고 하지만 막상 특정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제가 질문을 해보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진 않은 그러니까 들어서 대충 풍어른 을풀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꼼꼼한 설명을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분들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은 개념 복습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 대단원, 중단원 또는 특정 주제 이름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 느낌 오잖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안다. 여기는 내가 조금 어려워한다. 어? 본인이 취약하다 생각하는 그런 단원들, 주제들 위주로 개념 복습을 해주시고. 개념 복습을 다시 하시는 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인 걸 생각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베이징모 유사 같이 활용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음, 물론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진 않을 듯한데 맞습니까 어 그래요 좋습니다 자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단 시작이 조금 늦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해결 방안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오케이 okay? 그거 생각해 주시고 전범위의 개념학습 그다음 기출분석을 완료하는 게 일단 6월 모평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다른 과목 학습 일정이랑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다 차마 못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고자 하는 단원들을 딱 목표를 잡고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끝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해되 무슨 얘기인지? 전범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래.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5단원, 6단원 1단은 공부 시작을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가 올바로 풀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만 일차적으로 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원점수나 등급컷의 의미는 두지 않고 이해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부했더니 점수는 아직 공부 안 한다는 때문에 충분히 나오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 공부를 했더니게 문제가 풀리고 뭔가 채워지고 돼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어, 꽤나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 모평 이후에 그렇죠. 어, 6월 모평 해설 강의 또 제가 또 열심히 촬영해서 강의 올려둘도록할 테니까 모평해설 강의 잘 봐주시고 모평 분석 자료도 여러분 들에게 제공이 돼요. 음, 그래서 문항 해설과 분석 자료집 같이 보시면서 꼼꼼하게 해설 강의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수능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신유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점검하는 용도로 6월, 6월, 9월 평가문고서가 출제되기도 하고 또는 문제 형태랑 상황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 문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사고의 흐름 과정이 비슷한 형태로 버무려져서 수능 문제로 재활용되는 경우 또한 있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단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소위 생 암기 문제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간간히 나오기도 해요. 지구과학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EBS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개념 범위 내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양질의 문제들이라는 생각으로 수능 전까지 최소한 두번세번 번 정도는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익숙함에 속아서 개념 복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laughs> 공부를 자주 하게 되면 단어 제목만 들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그치? 어, 책도 지저분하고, 문제도 다 풀려있고, 왠지 안다는 듯한, 듯한 착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 본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게 대해서 좀더 냉철해지고 냉정해져야 될것 같아요. 관대해지지 마시라고. 이해 가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6월 모평 점수가 나오면 등급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급대별 추천 학습법 말씀 이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모평을 다 맞았다라고 해서 수능 다 맞는 거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6월 1등급이면 수능 1등급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다수 학생들이 1등급을 한번 받고 나면 자기 이마에 1등급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아, 어? 어. 그한 번의 경험으로 <laughs>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간이들 계시더라고.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 언제나 점수는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일단 충분히 성과가 나온 분들이라면 개념 복습 역시나 꾸준히 하시면서 조금 고난도 문제에 대한 훈련 연습들을 같이 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등급, 4등급 정도의 분들이라면 본인은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꽤나 많은 부분에 빈틈이 있을 수 있는 또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한 조금의 실력 부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5등급 이하인 분들은 어 그래요. 개념학습 전범위가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해서 개념학습 다 했고 기출분석 다 했고 선생님 시키는 것대로 다한것 같은데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어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첫 번째 어, 본인의 공부가 됐다라는 기준치가 너무 낮을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 기준점을 기준치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다 바이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다가 지구과학 원 시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치? 그때 생각보다 꽤나 많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니까 체력적인 저하도 있고 어, 그런 부분을 이번 6월 모평을 치러 보시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뚜렷한 정신 상태를 그 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풀때글을잘안 읽고 푸는 경우 많다고, 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라든가 상황들 제대로 읽지 않고 혹, 혹시나 본인이 지레 짐작해서 답을 찾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잘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백이범 선생님께서 어 실모와 관련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격하게 공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된 게 어, 너무 이제 그 시기를 앞당겨두면 학생 여러분들이 실력이 충분치 않은데 어, 모의고사를 나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덤벼들다가 정작 개념은 다 빵꾸나 있는데 해결이 다안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 여름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을 쌓고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인다,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아시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시즌 1 모의고사를 출시한 건, 아, 혹시나 이제 지구과학을 단연간 공부해서 조금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거만해진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들에게 살짝 겸손함을 알려드리고, <laughs> 아, 이런 세계가 또 어? 있기도 하구나라는 걸. 한 번쯤 느껴 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월 모평 잘 봤다고 해서 수능 잘 본다라는 게100% 보장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6월 모평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껏 공부했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확신도 생기고, 그치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6월 모평 점수로 대학 가는 거 아니고, 그쵸? 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학습법, 학습 방향 이런 것보다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 극적인 드라마틱한 점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자체를 한번더 어, 돌이켜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6월 모평 열심히 잘 치른 다음에 우리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이후에 강의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